바로바로 장갑바늘입니다. 일본의 크로바사에서 나온 미니 진동바늘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깜찍하고 그리고 보관이 편리한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늘은 양말을 뜨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워머나 장갑, 그리고 스웨터의 진동 부분이나 소매를 만들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바늘보다는 이 줄바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포장을 열고 실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연하고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바늘의 표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늘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두 쌍씩 바늘을 준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뜨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장갑의 손목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건 이 곰돌이 장갑인데요. 이 곰돌이 장갑의 손목 부분을 뜰 때 이 진동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 마개를 빼고 이렇게 떠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장갑바늘 미니 줄바늘이었습니다.